이게 바로 그 요즘에 인기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흑모단입니다. 네. 무지의 흑모단인데 보통 요만한 사이즈가 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이제 혈통이 네. 7흑모단이냐, 뭐 네. 넘버원 흑모단이냐, 뭐 노맛집 흑모단이냐, 이 브랜드에 네. 따라서 약간 가격이 한 50%에서 네. 100% 정도 프리미엄이 붙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거는 이제 7흑모단이라 한 150, 200 정도 하겠네요. 와. 그죠? 맞나요? 7흑모단 맞습니다. 자, 아이. 요 사이즈가 이렇고, 요것도 칠흑모단이네. 오. 요것도 칠흑모단, 네네. 그죠? 칠흑모단이 일본에서 새까만 상태로 와갖고, 네. 요게 이제 한 150이면 요거 한 얼마 할까? 사이즈가. 400? 그죠? 한그 네. 정도 가겠죠? 400 정도 갈 것이고. 보통 이제 유통되는 사이즈가 이래요. 흑모단이. 여기서 이제 네네네. 호가 들어가면은 뭐, 250도 가고 300도 가는데, 요 정도 사이즈가 무지촉에서 지금 한10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100에서 150 정도. 더 비싸? 더 네. 비싸 요즘에? 네. 나는 요즘 시세를 잘 우리 모르겠어. 대표님 그니까 너무 낮게 해줘. 난조TV에서 가격을 낮게 주는데 사람들 막 비싸다고 난리야. 뭐 엄청 싼데,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무지해서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요거보다 더큰 사이즈는, 네. 와, 흑모단 사이즈가 벌써 그죠? 바로 확 커지네. 이렇게 네. 보시면은 이렇게 쪼르륵 커지죠. 이렇게. 그럼 요게 같은 무지여도 가격이 얼마여야겠냐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250에 사서 두 촉이 한 나갔어요. 촉에. 예. 근데 이거는 아니, 중반성, 한촉 아니고 또 에, 촉이 붙어 새끼 두개 있었어요. 붙여갖고. 예. 그러니까 흑모단이 돈 많이 벌어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안 아직도 해보고. 저평가된 게 흑모단인데, 사실은 이런 방송은 안 하는 게 좋아.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중단해야 되나요? 아, 우리 회장님, 우리 근데 아직 대표님이. 사람들은 이걸 알려줘도 못하니까, 알려줘도 못하고. 예전부터 흑모단만 사서 파는 사람은 네. 어떤 난테크보다 제일 빠르게 성공을 했죠. 왜냐면 네네. 금모단보다 무너질 확률이 낮고, 네. 또 호가 튀어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야, 이거, 그러니까 본인도 이걸로 얼마 벌었어? 아직 이제 두개두 촉만 나가고 아직 안한촉 나갔어요. 나한테 다시 나오면 되겠다. 네. 네. 고르려고 찍는 거죠. 정자 확보. 그렇지. 그럼 네. 요 흑모단 한번 봐봐요. 아이고. 요거 앞에 좀 치워보세요. 우와. 완전히 사이즈가. 사이즈가 네. 저리 가라 하고요. 이게 우와. 일본에서 와갖고 아직은 새엽인 상태인데, 그래도 사이즈 자체가 우리가 보면 한국에 오면 약간 몽글몽글해지잖아, 네네. 초가. 그죠? 살오르면 예, 뭐. 살오르면 이거 완전 뭐 예. 난리 나는 거죠. 사이즈 네. 자체가 네네. 황제급 이상이죠. 한 화면에 다 들어오지도 않은, 오, 뭐 네. 출란인 줄? 어휴, 출라. 출란인 줄. 우와, 우리 어마어마하네. 스카이 만트님이 보시기엔 어때요? 어마무시합니다. 아, 근데 이런 흥분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우리 스카이 만트님 보이스도 좋고. 초코미트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이제 멋진 거 있으면은 내가 종자 최고 좋은 거 있으면 스카이민트님 전화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또제 옆에서 방송 찍을 때 옆에 있으면은 종자 확실한 걸로 믿어줘야지. 감사합니다. 요거 띄워서 드릴게요. 아니면 이런 종자가 검증이 됐잖아. 없어요. 검증이 아, 네. 그리고 자라면서 이렇게 역겹형 모양으로 자라는 거죠. 이렇게 자랄수록 위에가 커지는 거. 네. 그런 게 진짜 아, 초대형으로 네. 갈수 있는 거거든. 엄청 탐납니다, 지금. 네. 흑모단을 고를 때 네. 지금은 작더라도 이렇게 네. 갈수록 커지는 거죠. 갈수록 두꺼워지고 이런 게 이제 대형의 흑모단으로 가는 거고, 이게 이제 18cm 이상 네. 가면 이제 황제 흑모단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네. 왕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와. 왕관을 쓴 상태에서 호가 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네, 호를 쓰면은 호가 나오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무시해지죠. 어마어마. 그러면 네. 한 촉당 가격이 또 천정부지로 올라가겠죠. 네네. 네. 야, 그러니까 확실히 큰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빨리 자라고 신화도 크게 키우고 누구지 돈 벌었네요. 그러니까요. 그쵸? 요것도 한촉 우리가 분양받는 걸로 네네. 하시죠. 막내예요, 막내. 막내 이제 빨리 그 애기 그 네. 우유값 벌어야지. 예. 우유값 벌어야지. 이거 너무 대주로 키우면 안 돼. 왜냐면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떼어줘서 독립을 시켜야지 또 빨리빨리 자라. 식구가 다 늘어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런 건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 약간 중단엽보다 조금 크면서 통통하고 후육진 거. 이런 흑모단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금모단으로 변이를 하면은 진짜 이쁜 완전히 통통한 금모단이 나오거든. 이제 살도 쪘어요. 그러니까. 네. 주인 닮아간, 죄송합니다. 뒤로 네. 팬더님 난초 물러나야지. 있잖아. 난초들이 새엽을 주면은 통나무가 되더라고. 아무것도 안 준대.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야, 이거 지난날에 제가 분양해줬던 맞아요. 넘버원 넘버원. 흑모단인 것 같아요. 뿌리도 잘 나오고, 맞아요. 무늬가, 백호 무늬가 아주 잘 들어갑니다. 월생처럼. 뒤에 돌리면요, 뿌리가 네. 더 나와요. 그렇구나. 오, 뿌리가 아주 이쁘게 잘 너무 예뻐. 나옵니다. 멋집니다. 네. 네네네. 이 맛에 난초를 하는 거죠. 우리 몽상님이 난초가 잘 됐네. 네. 종자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종자가 거의 한 70%, 80% 맞아요, 차지하고, 맞아요. 또 분갈이가 또 많이 차지하고. 분갈이도 또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난초 관리, 이력 관리도 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잘하고 종자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앞으로 이제 종자 관리의 시대가 왔습니다. 종자 관리 잘해 주셔야 됩니다. 네.